네,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제품은요, 바로 헬리녹스의 체어 1입니다. 여러분, 헬리녹스의 체어분 뭐 다 아시죠? 국민 체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시는 체어입니다. 저희 코요테가 국민 댄스그룹 아닙니까? 국민 일자가 앞에 붙는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신다는 뜻인데, 얘가 2012년도에 발매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발매를 했는데 지금까지 국내외 포함해서 약 66만 개를 팔았다고 합니다. 66만 개면 이게 거의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곱하기 66만 개면, 와, 사장님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체어1을 리뷰해 볼까 하는데요, 이 체어1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저와 백과 함께 천천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. 네, 지금부터 헬리녹스 체어1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, 가장 중요한 겁니다. 바로 이 지퍼를 열어주셔야 됩니다. 자, 지퍼를 열면 스킨과 프레임이 나옵니다. 네, 프레임을 가운데 잡고 이렇게 슉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벌써 몇 개가 껴져 있어요. 저는 지금 두 개만 꼈는데요, 벌써 프레임이 완성이 됐어요. 자, 이렇게 프레임을 두시고요, 이 케이스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체결을 해주세요. 필요한 것들을 이 안에 넣어놓을 수 있거든요. 핸드폰이나 그 밖에 중요한 것들을 넣어놓으시면 되고, 자, 스킨 보시면 이렇게 메쉬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뒤에 보면 구멍이 보이시죠? 이곳에다가 꽂고, 자, 마지막이 중요해요. 마지막 거 할 때 잘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는 바닥에 두시고 그냥 손등으로 쓱 비시면 이렇게 들어가요. 보이시죠? 되게 간단해요. 짠! 완성했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천천히 보여드렸는데 그냥 제가 맛만 먹고 하면 30초면은 필 수 있고요. 보시면 굉장히 편해요. 자, 제가 일단 한번 앉아볼게요. 의자가 낮아서 제 자세가 자연스럽게 릴렉스하게 돼요. 이렇게 보이시죠? 편안해 보이죠? 진짜 편해요. 이게 최대 내하 중이 무려 145kg이라고 합니다. 제가 지금 몸무게가 한 80kg 정도 나가거든요. 145 빼기 80은 65kg인 사람이 제 위에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. 최대 내하중입니다. 체어에 두 사람이 누워 있을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네,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곳에서 이제 포옹도 좀 하시고. 네, 그리고 제가 한번 이거를 대충 보시면 되게 튼튼해요. 튼튼하네. 그냥 뭐 보이시죠? 굉장히 가벼워요. 네, 저는 보통 체어1에서 이런 걸 많이 해요. 핸드폰, 여보세요? 바빠, 끊어. 그리고 커피를 마셔요. 그리고 예, 작업을 합니다. 요즘은 유튜브 편집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이제 헬리녹스 체어1을 잘 접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아래에 이 구멍을 빼주세요. 그냥 빠지죠? 쉽습니다. 케이스도 빼줍니다. 저는 이렇게 한 손으로 잡고요,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모아요, 얘네들을. 이렇게 그냥 접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이 헬리녹스 로고가 저랑 마주보게 바닥에 두시고 반을 접어주세요. 반을 접어주시고 그리고 반을 나눠서 또 이렇게 반, 이렇게 반 나누면 웃고 있는 부엉이 모양이 나와요. 보이시죠? 네, 이런 모양이 나오게 한 다음에 이 프레임을 두고 이렇게 다시 또 김밥을 말아줍니다. 케이스에 지퍼를 열고 넣어주시고 지퍼를 닫으시면 끝! 네, 오늘 저와 함께 체어1을 경험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? 제가 느낀 체어1은요, 우선 쉽다, 편하다, 가볍다 였습니다. 왜 국민체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쉽고 편하고, 네,
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체어원을 많이 쓰고 계시겠지만 혹시 캠핑에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 백가가 강추하는 그런 제품입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헬리녹스의 체어원이었고요. 자 다음에는 또 어떤 제품으로 제가 여러분을 찾아뵐지 궁금하시죠? 자 궁금하시다면 그것과 그것을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. 네, 비가 오는 날 모자로도 활용을 한답니다. 차가워. 궁금하시다면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오그라들어갖고 못하겠어요. 약간 일단 이런 거 못하는 거 있잖아요. 약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지금까지 백가였습니다. 오그라들어.